슈퍼맨이 돌아왔다 260화. 너의 마음이 들려.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잘해요. 근데 아무도 없나 봐요. 뭐가 있어요? 아, 뭐야? 뭐예요? 뭐예요? 아, 나무늘보. 뭐. 영화에서 천천히. 아, 인사도 천천히 하는 거예요? 나무늘보라고? 놀랬어. 진짜 겁이 많았잖아요. 근데 저 같아도 저희 집에 저렇게 앉아있으면 무서울 것 같은데요? 아, 걷는 것도 느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빨리빨리 문화에 너무 적응이 돼가지고 빨리 가야 돼, 빨리 가봐야 돼. 우리 자리가 앞설 수도 있어. 빨리 가자. 가자. 빨리 쓰다. 아빠 지금 화났어. 아빠. 빨리. 한국 가야 돼.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느긋하게 천천히 느리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2019년 느리게 살아보기를 실천하기 위해 오늘 하루라도 나무늘보가 되기로 결심한 용아빠. 울면서 제가 눈물이 터졌는데요. 근데 아빠잖아. 아휴. 아빠 미워. 이런 거 안 할게. 취지는 좋은데 항상 접근 방식이 서투른 게 아빠예요. 모든 아빠가 다 그래요. 야, 이렇게 귀엽게 생겼잖아, 나무늘보. 좀 이상해, 눈. 눈이 왜? 징그러워. 너네 무슨 동공이 순대만해요. 우리 집에 이거 없는데 왜 이렇게 이거 있어? 이제 아빠 회사에서도 도장 이렇게 찍으려고. 세상에. 저 승재 전문 표정. 회사 선생님 아빠 내쫓을까? 아빠 밥 줘. 배고파? 응. 느리게 갈 거지. 아까 천천히 갈 거야. 그렇지요. 어떡해요? 경재야. 밥 내일 먹겠네. 내일 먹어. 이 진짜 못 살아. 못 살아. 밥을도 알았어. 빨리 줘. 기다려. 지금 보면 승재가 아빠랑 놀아주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예. 소화되는 속도가 더 빠르겠네요. 맛있어. 참 우리나 우리 집에 나무늘보 있으니까 진짜 힘들다. 왜 자꾸 무리게? 알았어, 나 답답해 아빠도 다 먹어. 아. 와, 현지야, 이거는 천천히 하는 게 좋은 거긴 한데, 어우, 이거는 너무 느리다. 아우, 속지야. 답답했어? 더 왔는데, 속이 시원해졌어. 속이 더 왔는데, 시원해졌어?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천천히 살 건데, 괜찮겠어? 안 돼. 안 돼? 그럼 아빠랑 안 놀아. 아빠랑 안 놀아? 느린 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어떨 때는 빨리 했다가 실수하거나 손해보는 경우도 많아. 아빠가 많이 느꼈어, 그거를. 나무늘보는 너무 답답하다. 그럼 승재는 뭐 되고 싶어? 헐크! 헐크! 왜? 헐크 세니까. 힘이 세니까? 응. 힘이 세지고 싶어? 응. 헐크 주먹이다! 어, 헐크 주먹이야? 우와. 와, 헐크 손! 승재야, 힘 세져서 뭐 하려고? 악당 물리칠 거야. 악당 물리칠 거야? 응, 착한 사람 도와주려. 착한 사람 도와주려고? 헐크 만나고 싶다. 진짜? 응.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승재 데리고 방문해도 되나요? 아, 네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승재가 요새 어벤져스 캐릭터들에 굉장히 빠져 있어요. 헐크를 좋아하기도 하고 되고 싶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의 헐크 하면 그분이 아마 떠오를 한국의 헐크가 누구죠? 어? 승재 여기 이만기 선생님? 한국 헐크 사는 데야. 한국 헐크. 마동석 씨 생각했는데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와, 같이 떠나자, 얼른 와. 와, 떠나야 돼. 아까도 부딪히시고요. 어, 저 눈앞에 악당이 있어요. 어디 와? 떨어져. 한 번 더. 지구를 내려보내서. 이승윤 씨 아닐까요? 와, 키가 너무 커요. 아, 그런가요? 네. 이겼어. 오케이. 승규와 한국 골프의 만남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아, 누굽니까 이거? 안녕. 바로 이종격 TV 선수 김동현.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낭만 파이터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아, 반갑습니다. 굉장히 스윗하시더라고요. 삼촌이 한국에서 엄청 힘센 헐크야. 봐봐. 맞네, 한국이 헐크 맞네요. 이야. 우와. 야, 저 힘있어가지고 다 할 수 있어. 어, 그래. 더 깎아지셨어요. 자, 이거. 삼촌, 이거 드세요. 아, 이거 뭐야? 과자. 과자? 굉장히 또 잘 놀라시잖아요. 놀라잖아. 진짜 자존심 상한 것 같은데. 삼촌 진짜 힘 주셨어요? 삼촌님 장난이지. 우리 아빠도 들 수 있어요? 아빠? 그럼 아빠 한 손으로 들지. 아빠 들 수 있어. 아빠 충분히 들지. 하나씩 내려 들게. 이야. 놀랐어요. 진짜 힘이 세시네요. 삼촌도 선물 있어. 공제 선물. 어떤 선물? 자, 우리 삼촌처럼 헐크가 되라고 선물. 헐크가 되라고? 자자. 오케이, 헐크. 이거 입으면 힘 엄청 세죠? 센서도 그게 찢어져요? 응, 운동을 한 다음에. 악당들이여 다 나에게 오라. 꼬마 헐크로 완벽 변신한 승재. 승재랑 아빠랑 같이 삼촌이랑 운동해서 우리가 진짜 헐크 되기. 그러면은 우리 몸풀기 운동 삼촌처럼 이거 보고 또 따라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자, 준비 시작. 어, 어려워요. 하나, 둘, 근데 잘 나가요. 승재 잘 치네요. 똑똑해. 이게 바보 되는 공이에요. 아빠 눈 밤탱이 돼서 가는 거 아니야? 아빠 헐크 못 되겠다. 지 누가 먼저 가나? 준비. 끝까지 가는 거야. 시작. 진짜 빠른데? 이야, 소질이 있네. 우와. 이야, 좋아. 자, 이제 우리 무술 배우는 시간입니다. 안박. 이걸 배워야 되는 게 친구들이나 나쁜 사람들하고 때리면 안 되고 이렇게 제압을 해야 돼. 막는 거야, 이거는. 자기 집도. 그래, 집도 지키고 다 강아지도 지키려면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어,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잡아. 네. 가슴에 다 잡아 당기면 돼. 그렇지. 이 다리가 여기까지 한 번에 넘어갑니다. 한 번에. 우와. 어. 누우세요. 아까 했던 거까지. 어. 되게 예리하게 아니. 봐요. 아빠 누워. 삼촌이 해봐. 아, 저거 안 봐. 근데 안 봐. 지용 아빠가 고생. 이쪽 발 잡아서 자 해서 안 봐. 아이고, 아이고. 안 봐. 오케이. 아. 아 바로. 아 바로. 아 바로. 어머, 근데 너무 잘하지 않아? 진짜 잘해요, 근데. 교과서예요, 교과서. 똥부러진다. 근데 아빠 당하는 게 좋아? 네. 어? 신났어요. 아, 이거 이야. 그런데 이때 운동하다 말고 다들 벌떡 일어나는데요. 헐크, 진짜 헐크. 네. 헐크, 진짜 헐크. 헐크의 조상. 헐크 조상이야. 무서워? 방금까지만 해도 엄청 활발하게 움직였던 승재인데 대체 누굴 봤길래 저러죠? 헐크 할아버지, 헐크 조상. 추성훈 선수, 헐크
유튜브 조상이자 이분 슈퍼맨 조상이죠. 너 뭐 먹고 있어 지금? 하는데 운동하면서 그거 하면 안 되지. 아 역시 아이 다룰 줄을 아시네요. 맞아요. 저 있네 이거 뭐야? 보자. 어? 없네? 할아버지가 여기 오면 어떡해? 형 할아버지래. 아 나 내가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렇지 그런 아이 됐지. 뭐 사랑이 누나 알아? 오래됐잖아. 기억 안 날걸? 아! 재작년 가을이었죠. 야무시 형씨! 야무시 형씨! 만나죠. 잘 챙겨줬던 사랑이 누나를 기억하고 있나 봐요. 안녕하세요. 누나 몇 살 됐어요? 8살 와, 최근에 진짜 사진 봤는데 정말 컸더라고. 아유. 누나 많이 컸어요? 나 헐크 됐는데 완전. 근데 이게 운동할 때만 이런 운동하는 괜찮은데 어디를 봐? TV를 봐. 아니 이게 좋아. 근데 이게 봐봐. 이런 데서 싸울 때 사람 때려도 괜찮아. 근데 친구랑 놀 때 있잖아. 그때는 만약 한 번도 때리면 안 돼. 운동 같은 거 많이 하면 가야 돼요 이제. 키가 두 개 더 해야 돼. 얘기 들어봐봐. 두 개 더 해야 돼. 진짜 못하셨어. 조상님 하나셨어. 진짜 못하셨어. 운동 같은 거 잘하면 키도 많이 크고 근육도 많이 생기고 진짜 하고 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 네. 안녕하세요. 썰크 손끼리 붙어야 돼. 그렇지. 잡고 가야 돼, 이렇게. 우리 남편 헐크예요. 헐크 됐어요. 아, 헐크예요, 헐크. 나쁜 사람만 구해줄게요. 오, 용감하셨어요. 허영크입니다, 허영크. 허영크, 터치, 허영크, 터치. 안녕하세요. 누가 괴롭히면 우리가 가서 구해줍니다. 누가 괴롭히는 사람 있어요? 누가 괴롭힌다? 한참 안 봐주세요. 안 봐? 아, 거기서. 길바닥에서? 안 봐. 아, 여기. 아, 일방송. 오케이. 저렇게 보내도 아플 것 같아, 김동현 씨 그러면. 잘했지? 또. 아, 강아지야. 누가 괴롭히네? 안 괴롭히네. 그대였어? 누가 괴롭히지? 큰 멍멍이 있으면 말해, 늑대, 늑대. 늑대 어떻게 할 거야, 승재가? 안 봐. 안 봐 해가지고 늑대 던져버리네. 오케이, 잘했어.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아파트 들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진짜 헐크도 아파트는 못 들어요? 들어 옮기고 올까? 아니요. 하지 마. 오, 아니, 다행이다. 사람들 놀라잖아. 사부님을 거의 맹신하네요. 가자. 산책 저 나무도 뽑을 수 있어요? 저 뽑을 수 있지. 뽑아볼까? 헐크. 아이 헐크. 맞지? 도와주실 분! 도와주실 분! 없어요? 누가 이렇게 쓰레기 버렸어? 아, 그 순간에 또 쓰레기가 눈에 보였지. 쓰레기 이거 다 주워서 버려야지, 이거. 헐크는 이런 쓰레기도 주워가지고 잘 버려줘야 돼. 헐크들은. 알겠지? 헐크 여기 손에 넣어가지고 여기 넣어줘. 아유, 천만 다행이에요. 쓰레기가 도와줘. 빨리 음료수 사러 가요. 그래, 그래, 음료수 사러 가자. 당나귀. 당나귀? 당나귀야, 저거? 오, 진짜 당나귀다. 진짜네? 로봇이야, 진짜야? 진짜네. 근데 이거 본 적 있어? 없어. 없어? 우와, 진짜 당나귀다. 와, 뭐. 우와. 아, 헐크가 당나귀를 무서워. 헐크다. 겁이 진짜 많으시죠? 네. 여기 음료수 하나 먹어요. 그래, 음료수 먹어야죠. 근데 배고파요. 배고파? 온 김에 먹을까, 그러면? 네. 그러면 우리 헐크끼리 약속해. 약속! 비밀. 약속! 비밀. 알았지? 헐크만 먹을 수 있는 거 주세요. 헐크만. 우리 헐크만 먹을 수 있잖아. 이거 껴야지, 그죠? 네. 맞아, 맞지? 헐크는. 콜라 먹잖아.
크림 스파게티 먹어요. 아, 헐크는 크림 스파게티. 크림 스파게티에서 헐크. 헐크 주세요. 네. 그 시간 용아빠는? 아, 오늘 용아빠가 헐크 되겠는데요? 어떡해, 지치시겠어. 역시 헐크라서 색깔이 녹색이죠? 그럼요. 와, 아이, 더워. 덥지? 이거 벗으면 이제 진짜 헐크가 돼요. 난 이제 헐크 옷을 입었다. 난 이제 헐크 옷을 입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눈길 한 번 안 주셨어. 이게 다 좋은데 부작용이 반말을 하네요. 좀 헐크로 변신할게. 있을까? 네. 있어? 네. 에이, 거짓말. 왔어요. 진짜? 왔어요. 네?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처럼? 나 못생겼어. 나 못생겼어. 승재가 서러가 있다. 그럼 벗을게. 안 돼. 왜? 잘생겼어. 잘생겼어? 알겠어. 아, 거짓말 같은데. 오, 대박. 우와, 대박. 오, 처음 봤어, 삼촌도. 승재와 헐크 삼촌이 먹을 음식은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 초대형 족발. 그냥 먹을까? 혼자 먹어봐. 여기. 어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 약간 뜨거워. 약간이 아닌데, 지금. 뜨거워? 약간 뜨거워. 연기가 아니었어요. 더 뜨거운데? 더 뜨거운데? 근데 뜨끈할 때 먹어야 돼, 저건 또. 따서 먹을래요. 그러니까. 여기. 딱게. 응. 자. 어우, 아이고. 맛있어? 아, 그렇지. 나 좋아. 잘 먹네요. 아, 대화가 없는데요, 두 분? 크림 스파게티, 헐크들이 좋아하는 크림 스파게티. 몇 살 때부터 헐크였어요? 삼촌? 7살. 아, 승재 1년 남았네. 7살부터 헐크 됐어, 이거 많이 먹어가지고. 승재 지금 몇 살인데요? 거의 100살 돼가고 있어. 7살 때만 헐크 될 수 있어요? 이거 많이 먹고 힘 세지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헐크 될 수 있어. 삼촌들 애기 있어요? 애기 헐크 이제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어. 애기 헐크 나오려고. 밥 먹었으니까 이제 아빠한테 가요. 이 족발 꼈나? 안 꼈어? 오케이, 가자. 아빠 기다린다. 가자.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뭐 하다 왔어? 왜 이렇게 왔어? 우리 기다렸는데. 얘 뭐 어디 네? 딴 데로 센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우리 바로 갔다 왔지? 네. 어, 일로 와, 일로 와. 가자. 주스 사러 갔다 왔는데. 벌써 한 마음이 됐네. 어, 너 이제 이빨 먹혀? 이해봐. 이해봐. 미세먼지 낀 거. 미세먼지 낀 거. 야, 이해 미세먼지가 꼈어요. 승재야, 오늘 우리 운동 많이 했지? 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뭐 먹었지 우리? 크림! 미세먼지! 뭐? 미세먼지! 미세먼지 많이 미세먼지. 먹고 운동 열심히 했잖아. 네. 그래서 진짜 헐크 됐잖아. 네. 30초 막 찢어볼! 30초 막 찢어볼! 막 찢어볼! 헐크 시작! 한 번 더! 헐크처럼! 헐크처럼! 애들 동심을 지켜줘야지. 어, 이게 승재 동심을 지켜주려고 헐크 삼촌이 일이 잘려놨어요. 진짜 나 헐크 됐어! 야! 진짜 나 헐크 됐어! 야! 흥겨운 윌벤져슨의 아침. 아가야. 나? 저? 먹을지. 와. 아, 형은 형이다. 여기 미양 진짜 형하네. 아, 잉. 근데 거기를 여기도 안 밥이오는 지금인가? 나 고민이야. 춤 어때? 춤 멋있지? 나 봐봐. 나 만두야. 나 만두야. 잘 노네요, 둘이. 확실히 연년생 그 형 동생이 잘 노네요. 진짜 아빠가 안 보이네요. 아유, 어? 아빠 놀 거야? 오!
오! 야, 야. 까치까치 하네. 오! 배트맨! 아이언맨이요. 그래? 야. 어, 오늘 뭐 어벤져스 다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영웅 친구들이. 윌리엄. 아, 빨래 기는 걸 어디서 얻게 된 거 봤나 보네요. 오, 잘했네. 고마워. 잘했어. 굿보이. 예, 베이비. 평화로운 아침을 시작하는 이곳은 바로 나은이네인데요. 참 처음. 이거 안 열어줘 이거. 열어줘? 네. 열어주세요. 뭐 뭐든 다 열어줘야죠. 마음부터 열려. 어우 이제 뭐 건우까지. 안돼. 그런데 이때 다리를 휘청이며 나은이네를 찾아온 손님. 이 노란 점퍼 입은 손님 정체 누굴까요? 추성훈 형한테 나은이를 어마어마하게 만나고 싶다는 분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심지어 울산까지 마다하지 않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훈련 때문에 같이 못 있어가지고 정말 죄송하고 오늘 애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나서 돌아갈 때도 처음에 애들 좋아했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의 걱정이죠. 누구죠? 나은이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울산까지 왔다는 이 사람은? 구자. 근데 울산이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얼마나 보고 싶으면. 안녕. 안녕. 진짜? 젊은 목소리인데요? 얼마 전 군복무를 마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광희 삼촌이네요. 군에서도 TV를 많이 보잖아요. 나은이하고 그다음에 건우를 많이 봤었어요. 이렇게 춤추다가 노래 꺼졌는데 화가 나셨는지 안 되잖아 이러면서 너 아빠 쫓아오니까 가라는 식으로 막 얘기하는데 뭐 기절할 뻔했어요. 솔직히 너무 귀여워가지고. 오늘 잘할 자신 있어요? 아 그럼요. 문제 없어요. 아, 사실 제가 슈돌 한두 번 한 거 아니잖아요. 한 세네 번째 출연일걸요? 그 친구도 다 저를 찾았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나은이가 광희 삼촌을 돌볼 것 같아요. 누구세요? 삼촌이에요. 아빠가 삼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나은이 만나러 가라고 삼촌한테 그랬는데. 들어오세요. 어, 들어오세요. 안녕, 광희야. 여기 하바 가고 여기는 길. 안녕 건우야. 삼촌 이름 뭐예요? 삼촌 이름? 그러면 나은이가 맞춰볼래? 삼촌이 문제 낼게요. 세 개로 낼게요. 그러면 삼촌 이름 같은 걸 맞춰봐요. 1번 정혜인. 2번 황광희. 3번 박보검. 박보검. 그러면 세 개 중에 뭐 같아요, 삼촌 이름? 1번, 2번, 3번. 큰일 나시겠네. 3번. 3번? 고마워요, 나은이. 이름 보검이에요? 삼촌 이름 보검이. 삼촌 이름 보검이에요. 나은이가 삼촌 이름 보검이라고 그랬잖아요. 보검? 고마워요. 먼저 누구 방에 갈까? 나은이가 지난번에 친구 놀러 왔을 때도 그렇고 참 집 투어를 잘 시켰네요. 그쵸. 하나 씨는 여기야. 여기에요? 여기 비누. 비누. 비누야? 비누. 아, 네, 네. 고마워요. 궁금한가 봐요, 건우가. 안 돼, 안 돼. 안 돼, 건우. 야무진 거 봐. 삼촌 물건 손도 못 대게 하는 거 봐. 건우 자꾸 이거 만든대.
아이고. 이따 볼까요? 안녕. 어? 건우, 건우. 건우 가보자. 가자. 이리 오세요. 여기 건우 침대,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잠은 걸, 이렇게. 여기 울산이야. 울산이야. 소개까지. 아, 나은이. 사투리 귀엽네. 그렇죠. 들어왔으면 문 닫아요, 지금. 이렇게 한 거야. 봐봐. 침대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하고 길이자는 이렇게. 자. 들어와요. 건우 여기로 들어와 보세요. 건우 편해 보이네요, 본인 방이. 여기서 친구들 오면 이제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방, 누구 방인지? 이제 나은이 방 보여줄게. 우리 나은이 방도 한번 가보자. 이거 묶어. 그래? 하고. 그러면 건우는 어떻게 나와? 건우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 잠가 나와? 어. 건우 여기 나올 수 있어? 여기 나와봐. 나온 거야? 지퐁 잡은 거 뭐가 잘 안 되나 봐요. 이 지퐁 왜 이렇게 세? 야 이거 무슨 철사 만든 것도 아닌데 왜 이래. 이거 사람 모양 빠지게. 내가 해줄게. 이게 애기 거 맞아? 야, 나은이 하는 거야? 야, 니가 다 우리 내가 먹어야 돼. 어머, 했어. 길이라면은 이렇게, 응? 이렇게. 야, 진짜 우리 지퐁아 그렇게 나를 망신을 주네. 나은아, 어디 갈 거야, 이제? 나은이 방. 나은이 방 갈 거야, 그럼 같이 가보자. 이리 와! 이후로도 나은이의 투머치 집속에는 계속됐는데요. 이 정도면 숟가락 개수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건우도 바빠. 아, 바빠, 바빠. 아, 봐봐. 지난주에 왔던 삼촌 기억나? 가이 삼촌? 기억나? 네. 엄청 잘 따라잖아. 저 무지하게 질투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어. 그 삼촌이 잘생겼어? 삼촌이 잘생겼어? 외모에 이렇게. 오늘 무리수들이 많죠? 그 삼촌. 아. 진짜야? 까먹을 정도 됐는데? 기억이 나? 응. 이제는 삼촌이 노래해줄게. 네. 너네가 보니까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 삼촌 노래 준비했지. 자. 자. 이게 뭐야? 우크렐레. 나 할래. 한번 해봐. 나 해봐, 나은이 거 해봐. 귀엽다. 어? 폼 나온다, 폼. 요. 어, 밝고다, 밝고. 아, 너, 야, 나나. 아이유 같다, 아이유. 아이유 어릴 때. 이야. 그래, 음악하자. 멋지다. 나은이 음악하자. 나은이 하고 있어? 그거 돌리면. 뚱 다시 해야 되는데. 아, 큰일 났네. 나나, 그거 삼촌이 다시 해줄게. 건욱은 또 음악에 또 흥을 또. A, B, C, D, E, F, G야. 어디 있는 거야, 지가? 아, 미치겠네. G, C, D, E, F, G. 어디 있는 거야? 큰일 났냐. 돌리지 마. 저 이거 풀고. 자, 이제 본격 시작입니다. 이제. 본격 육아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정신없어 하시죠? 이 조그만 것도 야. 조그만 것도 하는 게 아니네, 그냥. 알았어, 잠깐. 됐다. 오케이. 삼촌이 여기 좋아하는 노래 해줄게. 자, 곰새마리인데 시작. 곰새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고 엄마고 돼지고 아빠 곰은 꿈꾸네. 셋, 넷. 이거? 카이 삼촌이 곰새마리 불렀을 때는 같이 춤을 췄었죠. 같은 노래, 다른 반응. 아니죠, 이건 무반응이죠. 잘한다. 배울까에 엉태리 한 마리. 아이고, 악기가 신기한 건가? 어떡해요. 그대를 사랑해요, 나. 어, 울면 어떡했지? 그대를 사랑해요, 나. 그대를 사랑해요, 달리. 그대를 사랑해요, 달리. 안 돼, 내 눈을 들려줘요. 아유.
이제 본격적으로 이 흥을 즐길 줄 아네요. 칭찬까지. 많이 좀 삼촌에게 마음을 연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책 읽어주세요. 책이요? 삼촌 또 책 잘 읽지. 삼촌이 읽어줄게요. 뭐야? 왜요? 왜 놀랬어요? 나는 이거 다 영어인데? 영어 아니야. 이거 독일어야. 아 심지어 독일어예요? 이거 영어가 아니네. 아 그러네. 한국 책 없어요? 한국말 책? 조금 귀여워. 이거 알아? 아니 여기는 한국 책 없는 거야? 뭐예요? 일본어? 이거 읽어주세요. 알았어요. 이번엔 진짜죠? 응. 이거 보자. 아 이건 알아. 영어네 이거. 어. 네. 어? 이거 알아? 알지. 봐봐. 삼촌 읽어볼게요. 캐롤 파티. 아니야. 그럼 뭐라고 읽어야 돼요? 캐럿. 어, 너 네이티브다 발음. 저거는 알라딘 안 했어요. 알라딘. 이거 한글 맞지? 네. 오 반가워. 너무 반갑다 야. 읽어볼게요 삼촌이. 이거 뭐야? 이거 이제 알라딘이지. 알라딘. 아니야 그게 알라딘. 알라딘. 램프들 가져갔는데 알라딘가. 어 알았어. 그럼 여기부터 읽어줄게. 마법사는 알라딘을 깊은 동굴 속에 밀어 넣었어요. 아니야 이거 램프들 안 던져서. 읽어달라고 그래놓고 지금 나은이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알라딘이 말을 듣지 않자. 아니야 이거 다 넣었는데. 이거 알라딘가 이거 던져서 아주 나쁜 사람 알라딘가 이거 안 좋아서 알라딘가 이거 램프 다 안 던져라고 그리고 나쁜 사람이가 알라딘 집에 갔네. 봐봐 알라딘 코끼리 타고 왕국으로 들어가잖아. 그쵸 나은이? 삼촌 코끼리 채워주세요. 나중에 그래 삼촌 또 안 왔고 우리 동물원 가자. 삼촌 코끼리 해. 삼촌이? 삼촌은? 나는 공주고. 너는 공주고 나는 코끼리야? 응. 아이고 해줘야죠. 아빠의 억제라. 알았어 그래. 아 뭐야 그때 형님 너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나나 삼촌 코끼리 주호야 봐봐. 주호야 봐봐. 죽으라며. 이게 아니라 너무 웃겨. 기대요. 아빠는 웃긴 일이야. 웃기대. 미안해. 아이고 아빠한테 긴 일로 해. 야, 너무 웃겨? 야, 잠깐만. 하수 또. 자 코끼리 타세요. 코끼리 타세요. 자 한 명씩 코끼리. 자. 안다. 자. 안다. 왜? 딱 다리를 딱 그래. 삼촌이 너 강의 하면 연예계 대표 종이 인형인데요. 과연 아이 둘 태우기 가능할까요? 삼촌 코끼리 자 락 잡고 아이고 재밌죠? 빨리 가세요. 가라고요? 가세요. 가라고요? 발을 떼야 됩니다. 꽉 잡아요. 재밌죠? 아우. 네. 건 어때? 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용기에 돌입했나요? 방금까지 잘 놀아주던 삼촌이 쓰러졌어요.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삼촌? 건우 진짜 걱정. 건우 진짜 걱정. 삼촌! 어떡하죠?
우와, 우와, 우와. 어머나. 빨리빨리. 뭔가요? 이거 뭐예요? 아, 손수건에 물을 적셔왔어. 아, 코! 아, 잠깐만. 되게. 안 되죠? 코 건드리면 안 돼. 삼촌 잠깐 기절했어요. 삼촌은 코를 만지면 일어나요. 삼촌 기절할 뻔 했잖아요. 삼촌 쓰러져서 깜짝 놀랐어요? 네! 왜? 어떡해. 거네 진짜 놀랬나봐요. 많이 슬펐나봐. 거네야. 오빠! 왜? 삼촌 소파에 앉아있어. 알겠어요. 삼촌 잠깐만 기다려요. 알겠어. 갑자기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냈는데요. 아, 목이 말라서 마시려고 그러나? 나은아! 우유 주고 있어! 삼촌 우유 맛있게 준다고? 맞아. 우와, 어디로 가요, 근데? 착하네. 아, 나은이 착하네. 아, 도와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엄마가 알려준 엄마 알려준 거? 자, 봐. 이게 뭔데? 뭐예요? 도와줘요. 자, 알았어. 자, 머리 조심해요. 아, 전자레인지가 있네. 따뜻하게. 안 데피도도 되는데. 어머나. 차갑게 먹고 싶어요. 아니, 마음이 진짜 예쁘네. 그냥 우유도 아니고 따뜻한 우유를. 자, 자, 아, 아이고. 야,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삼촌, 우유 힘 많이 쓰신대요. 아유, 광희 씨 웬만한 스케줄 한 3개 뛰는 체력이에요, 지금. 4개요. 아, 야, 진짜 우유 먹기 너무 힘들다, 야. 아, 됐다. 다 했나 보자. 어, 그 뜨거워. 또 다시? 삼촌이 볼게요. 이거 뜨거우니까. 어, 따뜻하다. 세상에. 자. 맛있지? 아직 안 먹어봤는데. 응? 먹어봐. 먹어볼까? 아니가 만든 거야. 와, 너무 맛있다, 나은아. 아이, 먹어. 아, 이거 고난도거든요. 아이들 야, 밥 먹이는 거? 네, 알았어요. 잠깐만요. 아직 없지. 잠깐만. 응? 알아서 줄게요, 줄게요. 바로 줄게요. 건 해줘. 자, 닫아서 건 줘요. 오케이, 오케이. 바로 나와, 바로. 오, 저 나온다 해서 나옵니다. 이건 흔들 필요 없어. 바로 섞여 있는 거라. 자. 먹을 거 앞에서 기다리는 걸 못하죠, 건우가. 아, 들어봤어요. 아. 그렇게 맛있어? 어? 와. 아유, 졸려. 잘 먹었으니까 이제. 저기서 졸아요? 아유, 졸리구나. 그래, 딸 좀 잘 쓰고 가야 돼. 그래, 그래. 그건 좋나봐. 그럼 잘 쓰고 아니야. 벌써 딥슬립? 어머나. 어머 세상에. 아, 진짜 순하다. 3초 만에. 순둥이네. 나은이가 여기. 우와. 멋진 누나네요. 아, 이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누나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아유, 세상에. 코끝이 시린 겨울 가자. 어느 날 어디론가 향하는 가자. 윌리엄과 벤틀리 과연 어디에 가는 걸까요? 거기 여기 거기? 네. 오, 눈썰미 좋아. 야, 멍멍이야. 멍멍 안녕. 멍멍 눈 보여. 눈 보이지? 꼬리도 보여. 꼬리. 어? 꼬리? 네. 그리고 윌리엄 진짜 말이 많이 늘었어. 멍멍이 여기 먹고 나서 안 가. 어, 먹고 나서 안 간다고? 네. 너 의료가 언제 이렇게 좋아졌어? 어제부터. 어제부터. 어휘력을 알아들은 게 저는 지금 더 놀라운데요? 미치셨어.
지금 아빠 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은데? 어, 이거 뭐야? 뭐가? 이거. 그거? 네. 고속도로. 네, 고속도로. 어. 이거 뭐야? 그거? 네. 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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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야? 여기는 우리 여기 갈 거야, 윌리엄. 네? 거기 말고 여기. 네, 여기. 여기 좋은데요. 네, 두 번째. 가자, 들어가자. 과연 해밍턴즈가 찾은 좋은 곳 어디죠? 가자. 외경만 봤을 땐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야, 대박이다. 우와. 예, 베이비. 아, 실내 낚시터구나. 아, 요즘 실내 낚시터 많더라고요. 진짜 추운 날에 따뜻하게 낚시할 수 있으니까 좋겠네요. 저 원래 낚시에 대한 흥미 그게 없었는데요. 이 손맛 한번 느껴보니까 진짜 푹 빠졌어요. 애들한테 이런 느낌 어떤지 진짜 제대로 한번 알려주고 싶었어요. 절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애들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 저기 왜 개인 장비를 저렇게 들고 가셨어요? 낚시하려면 장비팔이지. 아하. 크고 작은 낚싯바늘부터 다양한 미끼까지 세팅 완료! 우럭도 잡고, 능성어도 잡고, 여기 있는 거기 다 잡아줄게, 윌리엄. 뭐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오, 저거 뭐지? 어, 잠깐만. 이거 봐봐. 저거 잡으면 바로 입으로 갖다 놓기 때문에. 안 돼, 안 돼. 이거 먹는 거 아니야. 네가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물고기 맘마야. 물고기 맘마? 물고기 맘마. 오, 아니야, 무서워요. 겁을 안 내네요. 아, 야. 아니, 물고기 맘마 그렇게 주는 거 아니야. 물고기 맘마 이렇게 한 거야. 얘 잡을죠? 이제 여기서. 기다리는 거야. 어, 기다림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기에. 아이들은 좀 지루해하지 않을까요? 댄, 이거 봐. 어, 잠깐만. 얘 이름 기영이. 나야. 안돼. 먹는 거 아니, 고기 맘마야. 어떻게 설마? 아, 말려줘. 어, 말려줘, 네. 말려줘. 어, 아, 아, 들었는데.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야, 안 돼. 오. 아, 진짜 여기까지 갔어요. 어머, 세상에. 아까 뭐야? 이거 봐, 이거 파초트. 아버님! 아드님이 지렁이 드실 뻔했어요, 아들. 아버님. 이야. 그렇지. 야, 윌리엄, 그 지렁이 어디 갔어? 야, 거기 왜 있어? 너 지렁이 가져갔어? 지저분하게. 이거 필요해, 아빠. 이거 없으면 아빠 물건 못 잡아, 윌리엄. 벤, 너 먹은 거 아니지? 윌리엄, 얘 먹었어? 내가 보여줘요. 버렸어? 형이 아빠의 아주 빈자리를 잘 채워줬어. 야, 이거, 야, 이렇게 하면 옷 다 버려. 너 이거 써봐. 뭐예요? 뭘 입히는 거예요? 그래, 너도 해봐. 너 지금, 야, 잠깐만. 너 모자 쓰면, 봐봐. 고구마 팔아야 될 것 같고. 고구마 사세요.
좋아. 자, 모조 버스는 수산시장. 고약. 고약.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느낌. 아, 광어 이만원 이만원. 아니, 아니, 또 낚시 왔는데 이거. 아, 또 낚시터에 저런 또 정이 있죠. 멋지네요. 많이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나만 아니었구나. 이거 받아봐봐. 낚시밥이야. 낚시밥 아니야. 이게 물고기밥 아니야. 이거 먹어요. 어, 윌리 먹어. 네. 미안, 요즘 개그학원 가네. 개그학원 가네. 어떻게 했어? 아, 너무 좋죠. 이거 네. 3초 안으로 주시면 괜찮아. 네. 아유, 진짜. 어, 세상에. 아가야, 이거 임무 다시 자주 하자. 아, 새, 아유, 새거 갖다 주셨구나. 아가야, 여기 안 돼. 어머, 동생 챙겨줬어요, 껍질 벗겨서. 어이구야, 저 밑에 종이에 붙은 거. 어머나. 양손에 있어야 먹을 맛이 납니다. 이게 뭐가 있나? 양손에 쥐고 있어야 좀 안정감이 있죠. 앞치마 좀 저거 좀 어떻게 좀 해줘봐야 돼. 어떡해. 아니 진짜 광고한 편 같지 않아? 그러게요. 그리고 항상 벤틀리가 먹는 거는 먹고 싶어져. 뭘 먹지? 이봐, 호빵이야. 어, 호빵? 호빵. 얘는 왜 이래? 호빵. 얘는 왜 이래? 누워서 먹나? 아, 새롭게 먹여주고. 맛있었어? 맛있게 먹었다. 아가, 너 아직 먹고 있어? 아직 한 마리도? 한 시간이 지났는데. 아빠 왜 안 못 잡아? 그럼 아빠가 배 타고 잡아야 되나봐. 고릴라 어디니? 고릴라 어디?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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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잡았다. 이거 봐봐. 여기 있어, 잡았어. 여기 있잖아, 밑에. 잡았네. 어, 우와. 엄청 큰데요? 뭐예요? 우와! 아, 그거 분명히 내 거였는데. 왔다! 어? 왔다! 어? 아, 옆자리에서 계속 나와. 어떻게 저런 조바심 생기지 않아요? 이게 또 우럭 아니에요. 아유. 저렇게 커요. 아쉬워, 이거 잡았어. 아쉬워, 이거 잡았어. 아빠 또 이거 고기 잡아. 아, 아빠 잡을 거야. 기다려봐. 냠. 어, 그래, 다행이다. 미염이 옆에 아저씨한테 관심을 보이고. 아쉬웠어. 고마워. 아, 개신자. 뱀까지 가나요? 아, 갔어요. 뭐야? 야, 뱀 너도 갔어? 아, 난 정말. 응? 아쉽다. 거기 줄까? 네.
아저씨 고기 많아. 네. 이야,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기. 무거워. 아, 저 쏟으면 안 돼. 아까처럼 또 그러면 안 돼. 결국 아빠보다 윌리엄이 한 마리 먼저 잡은 거예요. 이야, 윌리엄. 이거 뭐야? 아저씨 잡았죠. 아저씨 잡으셨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우럭이야, 우럭. 와우. 내 것이야. 우럭아. 아유, 예뻐. 우럭한테도 예쁘다라고 했는데 저한테도 예쁘다는데 그렇죠? 동화지 않아요? 우럭도 예쁘다라고 했어요. 아, 이수진보다 우럭. 야, 잠깐만. 야, 우리 봐봐. 야, 잡았어. 아, 물었네. 물었어. 맞아요. 야, 잠깐만. 야, 우리 봐봐. 야, 잠깐만. 야, 우리 봐봐. 오, 오, 오. 뭐야? 장어인가? 잡았어. 앞에 잡았어. 떼줘, 떼줘, 아빠 떼줘. 댄스. 오야야야. 아야야. 오이 힘 봐봐. 오 장어 올래? 오이 힘 봐봐. 힘 봐봐. 엄청 길어요. 아 바다 장어. 거기 힘 줘요. 힘이 엄청 세 얘. 아 들어갔어요. 오.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 세면을 세웠네요. 세면 아빠 축하드려요. 이거 봐봐. 이거 이름 장어야, 장어. 네, 밥. 바다에서 사는 뱀이야. 네. 뱀 모양이니까 무서운 그쵸.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럭이랑 또 다른 느낌인데. 봐봐. 우씨. 바다 장어. 우와.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아빠 잡았어. 아빠 잡고 있어. 절대 놔주지 않을 거야, 윌리엄. 사진 찍어줘. 사진 찍어. 아, 진짜 크네요. 그러게요. 그만 잡고 선지하고 밥 먹자. 어때? 우야! 호짜 호짜 호짜. 아, 여기 낚시터에서 잡은 거를 바로 요리해 먹을 수가 있구나. 진짜 캠핑의 기분이 나네요. 낚시터에 있는 저런 그 방갈로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아늑하고. 그쵸. 따뜻한 방에서 먹는 귤 또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죠? 네, 이 먹었고요. 아까 안 먹었고요. 귤 잘 자지. 와, 윌리엄 형아 진짜 멋지다. 아까 먹어요. 아까 안 먹어요. 아, 누가 주는 건 아니고. 아, 스스로. 스스로. 아까야 이거 다 먹었죠? 어? 아 착즙을 원한 거였어요. 착즙을. 아빠 아가 돼지야. 뭐라고? 돼지. 아가 돼지라고? 너 바지 어디 갔어? 바지랑 옷 여기 있죠. 안 추워? 아가 입고 있는 거야? 얘들아 밥 다 됐어. 먹자. 나 바지 입어요. 아까부터 입지. 잘 됐어요. 어 알았어. 네. 저 정도면은 개그 장인입니다. 자 우럭도 먹을까 아니면 고기 좀 먹어볼까 아니면 장어 좀 먹어볼까. 얼마나 맛있을까요. 근데 이거 우럭이야? 한번 먹어볼래?
거기 얹어요. 거기 얹을까? 응. 좀 잘 얹어줄게. 와우! 입이 진짜 크다 너. 왜 이렇게 커? 아고. 아고 입이야? 응. 울리면 아고 입이래. 아빠 뭐 먹을까? 아빠 이거. 이거랑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다 먹어. 다. 먹었다 방금. 한입 먹어요. 이건 뭐야? 장어. 장어. 이거 먹어야지 되게 힘이 엄청 세져. 나 헐크 되줘야. 너 헐크포드도 힘이 셀 수 있어. 나. 아우야. 야 바로 먹네요. 우와. 맛은 어때? 아 맛은 좋아. 맛은 좋아? 네. 엄지. 저기 미안해요. 누구 미안해요? 아직 뱀이 이것저것 못 먹어서 그렇지. 연습하고 있잖아. 먹게 되는 순간부터 난리 날 것 같아요. 가끔 나와서 이렇게 손을 먹는 건 괜찮아. 웃음 벌었어. 군고도 잘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야. 얼마나 맛있을까. 잘 먹어요. 우와. 야, 벌써 14개월에 울어. 아, 정신 못 차리는 맛. 맛있고, 맛있고, 또 맛있어요. 아 맞다. 우리 네. 받았잖아 우럭. 네. 받기만 하면 안 돼. 네. 뭐 줄까? 아 고기. 고기 줄까? 네. 떨어지지 말고 아저씨한테 갖다 주실 수 있어? 네. 예 베이비. 예 베이비. 우유. 아 윌리엄이 직접. 아 아까 주셨으니까. 지금만큼 안 웃겨도 돼, 윌리엄. 오, 손안 안쪽으로. 오. 가슴으로 같이 들었어요. 저 식당이야. 우유 아가씨. 눈썰미가 좋아요, 윌리엄. 잠만요. 고마워요. 나는 뭐를 줄까? 아, 아니 뭘 또 주세요? 어, 이거라도 줘야겠다. 이거 아주 귀한 거야. 이거 아주 귀한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머리? 이거 없어서 못 먹는 거야. 뭐예요? 아, 아 이거 저거 삭힌 거 아니에요? 어? 먹어요? 저도 못 먹어요 아직. 뜨는 거야 소가. 아니 먹어. 어, 한번 더. 아니야 아니야. 과연 윌리엄 어떤 반응 보일까요? 뭐야 아무렇지도 않아요. 4세 홍어 입문합니다. 설마? 아니 홍어를 저렇게 들고 뜯는다고요? 아 좀 늦게 왔구나. 이건 뭐 먹어요? 당근이 아빠 먹어요. 아, 이거 냄새. 아빠 이거 방구예요.
뭐야? 목 아파. 방귀 뀌었어. 아저씨 이거 준 거야? 네. 아저씨 방귀. 텄어? 텄다. 너 먹었어? 네. 야 아저씨한테 고기 갖다 줘서 아저씨 뭐라고 했어? 아저씨 먹었어. 먹었어? 진짜 잘했어 너. 너 이제 다 컸네. 난 야 베이비. 야 베이비. 집 밖으로 잠시 외출 나온 나은이와 건우. 과연 광희 삼촌과 온 이곳은 어딜까요? 나은이랑 건우 왔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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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나은아 이리와 가자. 애기가 아픈데. 애기가 아파요. 애기가 아파요? 조영님이 예약했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마이갓. 뭐 시키실 일 있으면 저한테 시키세요. 바쁘시니까. 원래 이게 애들 치과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하려고 했거든요. 여러가지 애들 체크 좀 한번. 알겠습니다. 제가 놀라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형님. 치과. 근데 저만의 또 그 비법이 있거든요. 치과를 무서워하지 않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치과 내려가는 건 저도 힘들거든요. 근데 광희 삼촌이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야. 치과의 공포는 본능적으로 있어요. 들어가면서부터 긴장돼요. 나 치과 와봤어? 나 언니 근데 씩씩하다. 치과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아까 건우 아파서 왔다 그랬을 때 삼촌 감동받았어. 나 언니 치과 치기로 잘 받을 수 있겠어 오늘? 나 잘한다. 나 언니 잘해? 건우가 무서운 거 아니야, 치카야. 오. 아직 웃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니 안녕. 나니 안녕. 아 진짜 예쁘다. 애기가 아픈데. 오, 건우가 아파요. 선생님이 한번 봐줄까요? 네. 건우야. 건우야. 갈까 여기 갈까? 건우야, 네. 아, 이렇게 바로 눕힐 거야. 근데 엉덩이를. 건우야! 건우야! 어우, 착하다. 아, 무서워하니까, 동생은. 장난감으로. 재밌지? 쉽지 않네요, 치과. 애기들한테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갑자기 눕히면 우니까. 봐봐, 건우야, 봐봐. 아, 저기 아까 말씀하신 그 비법이에요? 팍 보세요, 팍. 건우 진짜 잘했다. 야, 선생님 대단하시다. 그 찰나에. 야, 대단하시다. 개월수에 맞게 네. 치아는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어금니가 올라오는 중이라서 피가 날 수 있는데, 네. 피가 날 수 있는데 네. 피 나더라도 양치해 주시고 하면 좀 치아는 건강하게 관리. 다행이네요. 나은이는 다 예쁘거든요. 이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한번 봐주세요. 나은이도 한 번만 볼까요? 나 안 누웠네. 아, 나은이도 무섭죠. 그럼요. 어? 나은이도 한번 보면 되는데. 저부터 한번 누워볼까요? 하자 누워볼게요, 제가. 그래. 삼촌이 먼저 보자. 먼저 본보기로? 응. 선생님이 여기 햇빛 반짝이서 한 번만 볼게요. 네. 선생님 너무 딥하게 보시면 안 돼요. 아무튼 안 했다. 네, 알겠습니다. 우와, 삼촌 진짜 멋있다.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쵸. 자 이렇게 못해서 삼촌 이제 잘? 아니 하나도 안 아파요. 벌써 끝났어요? 아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안 아파요. 나는 하나도 안 아파. 나은이도 한번 봐주실래요? 나은이도 이 잘 닦았대요. 칭찬해주세요. 우와. 선생님 나은이처럼 이렇게 혼자 믿는 사람 있어요? 우와 나은이 진짜 잘하고 있어요. 야 진짜. 칭찬요법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죠. 광희 삼촌 잘했네요. 야 나은이. 야. 야. 아픈 거 안 하고 보기만 하는 거예요? 나은아. 그렇지. 보기만 하고 보기만. 이야. 나은이 너무 잘하네요. 예뻐라. 이야.
나나 이거 봐, 이거 바나나 크림. 우리 나은이 치아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벌레 가세. 나은이 끝나고 저도 발라주세요. 선생님 반응해 주세요, 선생님. 너무나 갔어. 투머치. 선생님이 해주니까 너무 편하네요, 선생님. 나은이 충치벌레가 없어지고 있네. 선생님 깨끗이 닦아줬다. 어우, 진짜 씩씩하다. 저 누워서 입을 계속 벌리고 있는 게 힘들거든요. 그쵸. 나은이 이렇게 이가 이쁜 거예요, 선생님? 네. 아이고, 깨끗하다. 와, 나은이 잘하네요. 나은이 아직 유치원생이에요. 누가 보면 초등학생인 줄 알거든요. 네. 아주 잘한다. 아주 잘한다. 아주 잘한다. 아주 잘한다. 아주 잘한다. 끝났어요?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강희 삼촌 인정합니다. 아유. 그래도. 잘했어, 나은이. 나은아, 너무 잘했어요. 네. 진짜 잘했어. 나은이 여기 왼쪽 아래 예? 큰 어금니에 살짝 충치는 있는데 예. 일단 당장 치료할 정도는 아니라가지고 양치 잘하고 정기검진하면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치 잘했대.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보셨죠? 예? 봤잖아요. 안 울고 그냥 받는 거. 치과 프리패스예요. 큰일 안 냈던데 육아 프로그램에 연락해서 오겠네. 결혼하라고 빨리 그런 거. 아유, 이제 좀 쉬자 좀. 아이고. 짠! 아까 따뜻해. 피로를 풀기 위해 거느란 나은이가 찜질방에 왔어요. 오늘도 클러치를 챙겼습니다. 따뜻하지? 아이고. 아주 신났네, 아주 그냥. 어? 너네도 좋아할 줄 알았어. 그래서 삼촌 여기 데리고 온 거야. 엄마, 사과, 흐르륵. 오, 시작해요. 아이고, 아이고. 어때? 나은아 좋지? 여기 좋아요. 여기 좋아요? 항상 배고파요. 우리 뭐라도 먹자. 나은이 심부름 잘하지? 그러면 삼촌이 나은이한테 심부름 하나 시킬게. 달걀 3개랑 식혜 2개. 나은아 뭐라 그랬지 삼촌이 지금? 밴댕이. 밴댕이. 곤드레 만들어야 돼. 곤드레. 곤드레. 에스프레소. 망고. 베리베리. 베리베리. 요구요 사마. 오케이. 나나 뭐라 그랬지? 삼촌이 지금? 달걀 3개. 어. 식혜 2개. 오케이. 그러면 나은이 갔다 와봐요. 네. 알겠어요. 저 정도쯤이야. 나나 잘 갔다 와. 갔다 올게. 그동안 어려운 심부름은 도맡아왔던 나은이 이번에도 잘해낼 수 있을까요? 건우야? 건우야? 또? 아니 하루에 지금 몇 번을 쓰러지시는 거예요 지금? 건우야. 건우 아까 많이 놀랬는데. 가지마 건우야. 그래, 건우야. 가지마. 받아주지 말자. 손을 받으면 일어나요. 아, 진짜 얼굴에 손이 가니까 자동으로 깨시네요. 잘했다, 건우야. 왜 때리는 거야? 아기 사과 뚜루루 뚜루띠요. 한편 심부름을 간 나은이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뭐 줄까요? 계란. 계란? 계란. 계란 세 개는 잘했어요. 식혜 두 개. 야, 식혜 두 개 갔어. 식혜. 근데 이거 누가 가져갈 수 있겠어? 오, 많이 커요. 아, 식혜가 크구나. 자. 조심해서 가야 돼. 오, 앞이 보이나요? 오, 문 닫았어. 우와. 침착하게 잘하네요. 아, 저거 쏟을까봐 난. 저는 쏟으면 아! 놀랬을 텐데.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보통 애들이 우는데 침착하게 삼촌 불러서. 아, 누나. 뭐가? 이렇게. 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진짜? 괜찮아. 어, 죄송해요.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나한테 들어가 있어. 건우, 나한테 들어가 있어. 내 삼촌 칠게. 세상에, 아, 크기도 해라. 근데, 아우,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어디 가? 뭐야? 아, 시키 또 사러 가나? 뭐야? 다 흘렀어, 저기 밖에. 그지 주세요. 죄송하다고. 어쩌다 흘렸어. 자, 이거 가져가서. 죄송합니다. 야. 어머. 당황하지도 않고. 아니, 이게 어, 뭐라고 저는 이렇게 눈물이 고이 있는 거야. 이게 뭐라고? 아유. 삼촌, 기아이라서 가도 있어. 진짜? 티슈. 어, 고마워, 고마워. 여기 놓고 오지. 미안해. 아니야. 이거 너무 무서웠다. 이거 더 좋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은아 미안해. 이거 이렇게 무거운지도 모르고 삼촌 시켰다 야. 응? 이렇게 하나 더 있어. 고마워. 고맙습니다. 내가 삼촌 할게. 아, 이렇게 하면 집에 있을 거 그냥. 아 실례가 안 돼. 괜히 왔어. 집에 있을 거야. 아유, 어, 애들 아, 듣고 있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그럼 얼마나 무거웠을까. 어, 안녕하세요. 여기 고구마 있어요, 여기? 맛있겠다. 저는 식혜 두 개만 주세요. 식혜 두 개?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애기. 안녕하세요. 나은아, 아, 이거 어떻게 갖고 왔어, 이거를? 어? 옆으로. 나 이거 먹을래. 그래, 나은 일로 와. 또 큰일 치르고 나서 먹는 거라 더 맛있지. 야, 건우, 천천히 들어와. 하나 먹자. 찜질방 가면 뭐 필수 코스죠. 식혜. 네, 이게. 응, 한 맛 좀 보자. 무슨 맛인데? 응?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깨는 거야? 응. 나는 일로 와요. 나는 삼촌 얼굴을 한번 깨봐요. 봐봐, 나는 봐봐. 어떻게 쳐야 되냐면, 봐봐. 이걸로 여기 부분으로 딱 쳐야 딱 깨지는 거. 한 번에 깨야 돼. 이런 거 알지? 두 번 하면 안 돼. 자. 하나, 왜 이렇게 무섭지도. 야, 애긴데도. 괜찮아. 하나, 둘, 빡 해야 돼. 하나, 둘. 아픈 소리 났는데? 야, 여기 끝으로 친 거야, 지금? 나나. 하나 더 남았는데, 이제 삼촌이 해볼까, 이제 너한테? 아, 그래요? 나는 아니 아까처럼 하지 않아 그랬잖아. 부드럽게. 아픈 소리 났는데? 집에 가자 얘들아. 집에 가자. 왜? 이제 시작인데. 얘네가 뭐 한 장을 안에 먹은 거 누가 보면 안 먹인 거 마냥. 어? 나은아 이건 고구마야. 고구마 스윗 포테이토. 어, 또. 뽑으라고. 어때? 맛이 어때? 봐봐. 어, 맛있죠, 고구마. 너무 달고 맛있지? 나 이런 표현 잘한다, 나은아? 아주 퍽퍽하고 그게 겨울에 잘 어울리잖아, 따끈한 게. 이리 와봐, 건우 좀 먹어. 자. 먹을 걸 마다하고 자리 잡고 왔는 건우? 대체 무슨 일이죠? 자. 자. 오늘 응가해? 오늘 응가해? 예, 달걀도 먹었거든요. 아, 건우는 온 힘을 모아서 오로지 한 곳에만 집중하는데요. 아, 큰 거 나왔나 봐요. 첫 번째 거 나왔나 봐요. 됐어. 응가했어? 건우야. 아, 축하합니다. 건우야, 이리 와. 냄새 맡아보자. 저걸 뭐 냄새로 감별하는 거야 지금? 아 저렇게 오래 할 일이에요? 냄새 안 나는데? 아 좀 쉬자. 아이고 그래. 나 삼촌 화장실 갔다 올게. 건우 좀 보고 있으세요. 네. 재밌게 잘 해줘. 여기 가부? 가부? 겁쟁이에요 건우. 건우 세 분에 나는 키워서.
많이 나요. 귀여워서. 니가 아파? 니가 아파? 하나. 뭐죠? 아, 또 뭐? 왜 또 애들을 얼려? 또 뭐 썼죠? 뭐가 돼서 나타난 거죠? 나나. 삼촌, 삼촌이야. 울리기만 해봐. 나은이 울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 짠. 이거 뭐야? 어? 이거 얼굴. 삼촌, 강삼촌 알지 아까? 응. 알지? 삼촌이야, 삼촌. 어? 어? 강삼촌이야. 얼굴 왜 그래? 아, 못 알아보는 줄 알았잖아. 나은이 삼촌 누군지 알지? 왜 이렇게 했어? 아니, 삼촌 얼굴 잘생겨지려고 한 건데. 오늘 사실 너네 본다고 삼촌 얼굴이 많이 힘들었어.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어때? 삼촌 좀 잘생겨 보여? 건들, 건들. 어? 뭐 이러기야? 건들, 건들 봐봐. 삼촌 봐봐. 어머, 모르는 사람이래요. 건들, 삼촌 봐봐. 건들야. 건들야. 건우야, 코 쳐봐. 건우야. 그대를 사랑해요, 사랑해. 아니, 아침에 만나서 노래도 같이 부르고 춤까지 추거든요. 하물며 그 무섭다는 치과도 같이 갔는데 건우는 광희 삼촌을 못 알아보는 걸까요? 아니, 삼촌 얼굴 잘생겨지려고 한 건데 뭐라고 쓰는 거야? 아이고, 덧칠까지 해주네, 나은이가. 네,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주호 형님은 나를 다시 안 부르면 진짜 다시 안 부르면 진짜 잘했어, 잘했어. 예, 졸지에 연구됐다, 연구. 이 까먹게 되면 어떡해. 나 삼촌 이 어떻게 됐어, 이. 이 봐봐, 이. 삼촌 이상해. 이제 와서? 오늘 아이들을 위해 제 한 몸 아끼지 않은 광희 삼촌인데요. 아유, 건우는 말끔해진 광희 삼촌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미안해요. 아이고, 기다렸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삼촌, 우리 집에 놀러 와. 자고 와. 하고 가라고? 응. 삼촌 스케줄 있는데. 응? 다행이 아니라. 삼촌이 내일 어쩔 수 없이 스케줄 하러 가야 돼서. 너무 미안해. 우리 같이 자자, 왜? 나는 삼촌 오늘 집에 가고 싶어. 안 돼. 왜? 삼촌 재밌어. 재밌어? 재밌으면 다행인데. 자고 가. 자고 가? 응. 우리 집에 또 놀고 와. 자자 같이. 자고 가라고? 응. 이제 여기가 무서워질라 그래. 건우가 또 눈이 살살 감기는데요. 그만큼 삼촌 품이 편해졌나 봐요. 나은이, 삼촌 잊어먹으면 안 돼? 응. 삼촌 강희 삼촌이야, 사실. 박보건 삼촌이 아니라. 강희 삼촌 좋아. 강희 삼촌? 응. 나은아, 일로 와봐. 마지막으로 삼촌 이제 가기 전에 사진 한번 찍어야지. 아이고, 예쁘다. 하나, 둘, 셋. 강희 삼촌 좋아해줘.